어휘를 잊게 만드는 또 다른 곳. 그런데 한껏 들뜬 아이 포착 의상이 심상찮은데 여기 길 한복판에도 험상찮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. 얘들아, 우리한테 말 좀 해줘. 어디 가요? 가보시면 알아요. 주민들 원래 수양복을 입고 잘 와요. 이른 시간부터 길게 늘어선 줄. 땡볕에서 이게 웬 고생이래. 보기만 해도 덥다. 아하, 물놀이장. 아까 그 사람들 여기 다 모였네.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? 놀이 시설이 잘 돼 있고요.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서도 쉽게 올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다른 사설 워터파크에 비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. 어디 보자, 진짜 싸다. 그런데 와,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, 가격뿐만이 아니라고요. 대형 워터파크 부럽자는 놀이시설도 한몫을 했다고.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네. 무더위도 잊고 마음껏 즐기는 아이들. 이 동네 사람들 정말 덥다 부러워. 아유, 시원하겠다. 정말 신나요. 이거예요, 이거, 이거. 가까운 데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친구랑 나중에 꼭 데리고 같이 올 거예요. 언니, 오빠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들도 첨벙첨벙. 우리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물이 얕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안 미끄러워서 애들이랑 놀기 굉장히 안전하고 좋아요. 그리고 다니기 좋고요. 그냥 수영장은 타일로 된 곳도 많아서 그런 곳은 미끄럽죠, 아무래도. 훌륭한 놀이시설의 안전까지.